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벼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딱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맨날 노래하죠. 엄마한테 환청이 들리실까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 건조만 남은 거예요. 열, 피카의 이 아이롱이 되게 길잖아요? 이 상태에서, 네, 이 열을, 면적을 활용해서 벌써 건조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아이롱펌도 쉽게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끝뜸 없이, 그러니까 첫뜸 없이 끝까지 해서 끝이 끝뜸만 들면 돼요. 피카는 예, 첫뜸이 없어요. 그냥 끝뜸만 예, 이렇게 뜸을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우측에 하실 때 네, 자, 22mm입니다. 자, 22mm로 자, 이렇게 하시고 수분 한번 이렇게 가볍게 건조해 주신 다음에요,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고 넓다 보니까 하기가 쉬워요. 네, 그냥 금방 시술이 금방 끝나거든요. 자, 여기서 첫뜸 들여주시고요. 첫뜸보다는 이게 모발이 건조되는 거를 기다리셨다가 자, 뜸을 조금 들여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예,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제가 19mm로 와인딩 할게요. 피카의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이 다 들어갔네요. 조금 받쳐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뺐으면 되겠죠. 자, 22mm입니다. 2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자,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기다리세요. 여기서 조금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펼쳐주시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돌려주시면서 얘는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완전 건조가 되면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예. 환원제도 이제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 건조하는 게 더 낫겠죠. 와인딩. 자, 요것도 많이 오랫도록 하시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원장님, 네, 파마의 꽃은 아이롱입니다. 멋있게 예쁘게 네, 예뻐져라 예뻐져라 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그 뭐랄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가벼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딱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맨날 노래하죠. 엄마한테 환청이 들리실까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그러면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 건조만 남은 거예요. 열일 피카의 이 아이롱이 되게 길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네, 이 열을 면적을 활용해서 벌써 건조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엄청 쉬워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22mm 하고 19mm로 밑에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월로 샴푸하고 나서 타월로만 수분 건조했어요. 네,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